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암 중에서도 비교적 치료하기 쉬운 암,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 암에 비해서 치료비는 적게 들지만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이 발병 확률이 높은 유사암을 일반 암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간편 건강보험,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플랜 119 방송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주저 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신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암의 10% 정도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유사암을 일반암처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의 강의는 이숙희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숙희 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거는 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있는 암보험에서 조금 더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체크포인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갑상선암, 유사암, 그리고 일반암처럼 제대로 보장받자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요. 우리가 갑상선암이라고 하고 유사암이라고 하면은 소외감도 똑같은 동일한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암보험,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이 보험에 대해서, 암보험에 대해서 가입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장기간은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0년 자동갱신이라는 부분이 조금 단점이긴 한데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보험 기존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암 진단비, 암 수술비, 또한 앞전의 보험처럼 90일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고, 90일 이후에부터 보장이 되고 1년 이내부터는 50%, 1년이 넘어가면 100% 보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라고 하면 일반암,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암에 대해서 보면은 일반암도 있고 고액암도 있고 그리고 유사암이라든지 소액암이라고 또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고액암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은 낮지만 치료비가 굉장히 많은 들인 암이죠. 뇌암, 백혈병, 그리고 골수암, 췌장암, 식도암, 그리고 어떤 타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암에 대해서만 고액암으로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이 췌장암, 식도암까지 다섯 가지 암을 고액암으로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섯 가지 보장과 세 가지 보장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더 유리하신지는 아실 겁니다. 그거는 다섯 가지 보장을 더 되는 부분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지금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가지 암, 대장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암에, 우리 생식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암을 다 포함을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 유사암 또는 소액암이라고 하죠. 이거는 지금 기타 피부암이라든지 제자리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우리가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 발생률이 1이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이게 일반암이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금 소외감으로 분류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입한 암 진단비에서 소외감이라든지 유사암은
진단비에서 10%에서 20%까지만 보장되는 부분이 모든 보험회사의 지금 형태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보험은 똑같은 보장 내용으로 보장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있는 암보험이 있지만 일반암 진단비를 3천만 원 정도 가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암보험에서는 여기서 10%에서 20%까지 소외감에 대해서 진단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이 암보험은 유사암 진단비 2,100만 원까지 이 3천만 원에서 70%까지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70%까지 진단비로 나오는 보험회사는 아무데도 없고 이 보험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갑상선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인해서 전혀 없이 내가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왜 똑같은 동일한 보장이 안 되고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서 진단비를 이렇게 적게 받는지 그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은 1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이도가 거의 낮고 그리고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분류가 된 이유, 보험회사에서 분류가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똑같은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면 나 또한 이 갑상선 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금 보장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족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갑상선 암이 발병률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기존에 3천만 원을 가입을 했을 때 30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더 보완을 하신다면 보장 내용 자체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업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유병자분들, 그 병력에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뭐 가입이 안 되는지 그분 또한 궁금하실 건데요. 고혈압, 당뇨, 그리고 암 유병자 완치 후 5년이 경과됐다라면 이 보험은 가입 가능하세요. 하지만 가입이 안 되는 조건은 이 질병 중에서 두 가지가 중복으로 가지고 계신 질환이라면 가입 조건은 조금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암보험을 같은 경우에 가입을 하는 조건이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가입을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3천만 원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3천만 원을 가입을 했을 때 지금 대장 점막암이라든지 유방암, 자궁암, 쉽게 말하면 남자들은 남자 생식기, 여자는 여자 생식기에 대한 질병이 지금 다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가 많으세요. 그렇다면 이 보험은 이 부분까지도 일반암으로 보장이 아직까지 된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감이라든지 이 부분에 유사암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까지 이 네 가지 소외감의 진단을 받으면 2,100만 원까지 70% 진단비가 나온다라는 부분 그리고 3천만 원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의 단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년 이후에 갱신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갱신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적인 보험료를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더 하나 더 업그레이드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냐. 이 보험을 그냥 내가 그 가입을 하는 조건이 굉장히 비갱신으로 보험료 부담스럽게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이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내가 활동하는 그 시점에 굉장히 내가 혹시 아플 때 내 가족들을 위해서 진단비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조금 더 업해서 조금 저렴한 보험료를 가입할 할 경우에는 10년 갱신으로 했을 경우에 내가 암에 대해서 진단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3천만 원의 가입 금액에서 5%, 15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에서 150만 원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에서 45% 넘는 부분까지 할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암보험이 지금 납입 면제가 없어진 건 모든 시청자님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납입 면제는 예전에 보험은 암에 대해서 굉장히 발병률도 낮고 그리고 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률이 낮다 보니까 납입 면제 기능을 모든 보험에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생을 하고 3명 중 1명이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다는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듯이 납입 면제에 대한 보험이 없는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까지 받으시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큰 장점도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 진단비를 만일에 내가 보완을 했을 때 보험료는 도대체 얼마 정도 나올까?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제가 20세부터 60세까지 통합적으로 나이 상관없이 3천만 원까지 암 진단비가 가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암으로는 3천만 원. 소외감으로는 2,100만 원까지 보장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3천만 원을 가입한 보험이라면 300만 원에서 최고로 많이 주는 회사는 6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겠죠. 그렇다면 이 보험을 더 추가 보완했을 경우에는 2,100만 원까지 보장 부분이 늘어나니까 훨씬 더 보장금액이 많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이 진단비만 넣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0세 남자 기준으로 2만 7천 원이란 보험료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 보험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 이후에 발병률이 없거나 내가 진단받은 적이 없다라면 내가 또 150만 원을 돌려드린다는 부분, 그러면 45%가 넘는 할인 효과를 보신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대 진단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암만 가입하는 게 아니고 나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같이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 또한 같이 2천만 원씩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조금 더 다운돼가지고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기존 암보험 같은 경우에 내가 고액암으로는 5천까지 보장이 되고 일반암 3천까지 보장이 되세요. 그런데 이 보험을 추가 보완했을 경우에 내가 필요한 시점으로 그러면 똑같은 일반암으로 생식기암까지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유사암 이분이 3천만 원을 가입했으면 10%인 300만 원만 지금 보장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2,100만 원까지 플러스가 되니까 통합된 금액이 2,4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왜 소외감이나 왜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얘기하시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명에 지장이 없고 그리고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 모든 보험회사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그 부분의 보장 조건이 낮춰졌는데 이 보험만 지금 70%인 2,100만 원까지 보장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제가 이 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이 보험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암보험에 대해서 비갱신이 아니고 갱신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시점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하나 더 가지고 가신다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가 유사암에 대해서 보장 부분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40세, 50세 넘어가면 3천만 원까지 가입이 안 되는 보험회사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진단비를 통합적으로 20세부터 60세까지 그리고 3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시고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까지 갱신형으로 가지고 가시지만 저렴한 보험료로 가지고 가신다라면 실질적인 보험료는 월납입 보험료는 2만 원 안쪽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기존에 있는 보험에서 크게 부담 없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조금 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유사암까지 진단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하나쯤 준비하시면 시청자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여성분들 사이에서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 같은 이 소외감 유사암도 일반암의 7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이미 기존에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보완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린 건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십시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보험 플랜 119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편 건강보험과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많은 보험들이 등장을 했는데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성열 전문가님. 네. 간편 건강보험 하면 이게 유병자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많은 보험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보험인지 자세히 좀 먼저 봐주십시오. 예.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예. 간편 건강 보험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그 시청자님 분들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려면 이 이제 저희가 나는 건강한데 왜 일반적으로 가입을 시켜주질 않느냐라고 이제 문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아주 간단한 질병 아니면 또 교통사고라도 하루 이틀 뭐 3일 정도 입원하셔도 그 저희가 일반적인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그 보험에 가입이 안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암이 걸렸던 분들, 아니면은 뭐 3대 진단에서 뭐 급성심근경색 걸리셨던 분들, 뭐 뇌졸중, 뇌경색 걸리셨던 분들이 그동안에 보험이 가입이 안 되셨는데 이 간편 건강보험이란 건 뭐냐면 325라는 게 있어서 3개월 안에 어떤 새로운 진단을 받지 않거나 네. 2년 안에 어떤 입원 수술을 없으시거나 5년 안에 그 암이 없으셨던 분들은 어떠한 거를 그 고지를 안 하고도 이제 간편하게 가입을 시켜준다는 그런 보험인데요. 그래도 그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약간의 보험료가 좀 높죠. 그래도 이제 보시게 되면 요즘은 또 4월부터 이제 새로운 보험이 나와서 이 간편하게 그동안에 실비보험이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도 이 똑같은 이 조건에 한해서 의료 실비보험이 가입이 되는 그런 간편 건강보험이 나왔습니다. 뇌졸중 질병을 앓았던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 예전에 뇌졸중이든 뭐 뇌경색이든 예, 뭐 급성심근경색이든 암이 걸리셨던 분들도 그 2년 안에 입원하신 이력만 없으시게 되면 예. 뭐 충분하게 다 가입이 가능하신 보험이세요. 예, 저희 뇌질환은 크게 보장 범위가 가장 큰 뇌혈관, 뇌졸중, 또 뇌혈관 순으로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순으로 이렇게 보장 범위가 축소돼 가는 건데 그 중에서도 뇌졸중 원래 간편 건강보험에서 가입이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뚫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예. 뇌졸중 대부분 초창기에 이제 사실은 그 간편 건강보험이 한 3년 전에, 3, 4년 전에 나왔을 때는 네. 입원하고 수술뿐이 없었어요. 사망보험하고. 근데 지금은 진단자금이 포함이 됐고 또 한 번 발전을 해서 뇌출혈까지만 보장이 됐었는데 지금 뇌졸중까지도 보장이 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그거에 연관된 수술이라든지 입원, 그리고 뭐 34대, 그리고 질병수술,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는 뭐 간병인까지 불러주는 그런 특약까지도 신설이 돼가지고 거기에 더 덧붙이자고 하면 납입 면제가 되는 기능까지도 되어 있는데 뇌졸중은 최대 이제 보통 천에서 한 1200만 원 나이 따라 좀 틀린데요. 진단비요? 네. 네. 그게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이들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험 자체가 이렇게 보면 저번 달까지만 해도 예. 이 뇌졸중 진단비는 거의 모든 보험사가 500만 원 한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예. 그 며칠 전부터 풀린 보험사가 또 있어요. 이게 40대, 그러니까 40세에서 49세까지는 뇌졸중 진단비가 2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보험사도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요즘 보험사들이 이런 그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을 좀 많이 풀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노후실손보험이라고 예전에 있었잖아요. 예. 그 노후실손보험 같은 경우보다도 지금 이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보험사 한 군데밖에 없지만 75세까지도 상해 뭐 실손 의료비, 뭐 질병 실손 의료비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보험이 이렇게 좋은 보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이 뇌졸중 담보, 뇌졸중 진단비를 2천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 출시가 됐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김성중 전문가님, 네. 이 보험의 가입 조건은 어떨까요? 가입 조건은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325 조건을 따르고 있는데요. 예. 3개월 이내 이사 추가 소견, 그리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5년 이내 암만 없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간편건강보험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은 회사별로 나이 기준이 보통 40세에서 간편건강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종합보험 진단자금이나 수술, 입원, 정액보장을 하는 그런 유병자 간편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 출시된 유병자 실손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 상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간병보험, 치매나 간병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나이 제한이 있는데, 나이 제한 40세부터 그 유병자 플랜들은 40세부터 75세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어느 특정에서는 25세부터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는 5세부터 최대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달라진 점은요. 그 일부 회사들이 대형사 중심으로 K사 같은 경우는 38종 질환에 대해서 백내장 또는 뭐 치질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다 2년 이내 수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과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S사 같은 경우는 18종에 대해서 7인 이내 입원력이 없으면은 가입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담보도 있고요. 그리고 M사 같은 경우는 27종에 대해서 5일 이내 입원하면은 가입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내놨는데, 이 조건들을 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면 되는데, 없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질환이 있더라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가입을 시켜주겠다. 뭐 이런 거죠. 교통사고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325 그 조건을 따르지만은, 거기에 내가, 아, 해당돼서 안 되겠다 포기하시지 말고, 좀 확인을 해보면은, 분명히 좀 가입할 수 있는 문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잡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올 4월부터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단독 실손보험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많게는 75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5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 어느 회사는 뭐 70세도 있고 75세도 있겠지만 근데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는 약간 조건이 회사보다 좀 약관 해석이 모호해요. 사실 보험이라는 게 처음 나오잖아요. 예.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시청자들이나 고객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유병자는 내가 인슐린을 맞고 있는데 가입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는 2년 이내 주사나 투약 이런 걸 또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어떤 회사는 인슐린을 맞아도 2년 전부터 맞고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실손 딱 들으면은 다 똑같은 표준 실손이라 생각하잖아요. 네. 당연히 표준 실손이고 일반 실손들이. 근데 유병자 실손은 각 회사마다 지금 내놓은 게 전부 조금씩 약간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는 더 열어놨고 어느 회사는 또 좁혀놨는데 그런 점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는 나이 제약도 있겠지만은 나이 제약도 굉장히 크죠. 5세부터 75세니까. 네. 그리고 가입 조건도 되게 회사마다 틀리니까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리면 그 모든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그 예. 알릴 의무 사항에 적잖아요. 지금 이 유병자 실손은 모든 보험사는 알릴 의무는 똑같습니다. 근데 약관을 보면 약관이 틀리거든요. 근데 요런 상태에서는 지금 약간의 그 지금 가입을 했을 때 민원 소지도 약간은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우리가 알릴 의무 사항에서는 정확하게 고지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약간 상에는 또 이제 안 된다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시고 가입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조금 불리하다는 그 보험사가 좀 있다 그러면 그 보험사는 좀 피하시는 게 좀 낫습니다. 예, 보험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이 4월에 출시가 됐는데 출시되자마자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도 김성준 전문가께서 주셨습니다. 자, 유병자 실손보험이 뭐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알려주시죠, 이성윤 전문가님. 예, 그 유병자 실손보험을 제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 일단 우리가 보험을 제일 먼저 가입해야 될 때 실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실손보험을. 예. 그 실손보험은 일단 가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거 하나 있고요. 근데 건강한 예전에 가입한 사람보다 좀 틀리지만 그래도 입원은 5천만 원, 그다음에 예. 통원은 약제비는 없고 이제 통원비 병원 예, 약제비가 없고요. 예. 통원비는 20만 원 한도.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30%인 그 보험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 실손보험이 가입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약간의 단점은 그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좀 보험료가 비싸십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예, 그거 왜 그러냐면 예.
남자분들은 병원을 잘 안 가세요, 아프셔도. 근데 예. 여성분들은 그 통계학을 보면 아프시면 병원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시나 봐요. 예, 여성분들도 오래 사시고. 예. 그래서 그 이제 여성분들 조금 보험료가 비싼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손이 이제 다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 예전에 간편건강보험은 3대 진단비만 딱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내 졸중도 충분한 금액, 가입 금액을 들어갈 수가 있으시고요. 예. 뭐 급성심근경색 암도 뭐 금액이 많게 들어갈 수가 있으시며 또 입원 일당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수술비도 많이 들어갈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하고 안 아픈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뭐 보험료는 약간 안 아픈 건강한 사람보다 보험료가 약간 좀 더 비싸다는 거. 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럼 기존에 이 간편 건강보험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갈아타는 게 맞는 겁니까? 예, 저는 그 예전에 가입하셨을 때 만약에 진단금이 예. 예전에 뇌졸중 같은 경우는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지만 금액 대비했을 때 예전 거는 굳이 해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 예. 그 추가적으로 보험료는 이제 조금 저렴하게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세요. 이게 그 회사마다 틀리지만 그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땐 주계약을 가입을 꼭 해야 되거든요. 예. 주계약을 가입을 안 하고도 이 진단금만 충분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중으로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좀 더 채워놓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보완 전략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오늘 보험 이슈체크 시간을 통해서 이 간편 건강보험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중 전문가님, 장단점에 예.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그치, 장단점 굉장히 이거는 보험 그 역사상 이렇게 쫙 보면은요. 예. 과거에는 진짜 혈압만 있어도 보험 들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인슐린을 맞는 사람도 보험을 들 수 있다. 이건 굉장한 변화거든요, 보험 역사. 그렇죠, 예. 혜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한 장점이에요.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안고 그리고 나라의 정책상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병자들한테는 굉장히 우리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만 이제 보험이라는 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들 수도 있는데 꼭 굳이 유병자를 맞춰서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건강한 플랜으로 갈 수 있으면 건강한 플랜으로 가는데 예. 유병자 플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물론 연만기도 있고 새 이렇게 몇 년 내고 몇 세까지 보장받는다는 비갱신형도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년, 15년, 20년이 가능하신데 가급적이면 좀 길게 기간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예.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근데 납입 면제라는 큰 장점을 지금 각 회사들이 내놓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수술들에 대한 특약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간병보험에서 간병인이 나오는 특약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굉장히 좋아진 거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유병자 플랜 중에 올 4월이 지금 가장 많이 문이 열려있는 그런 형태고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험회사가 팔으면 다 리스크거든요. 예. 뭐 거기에 얻어지는 영업이득도 없고 예. 근데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유병자 실손은 꼭 내가 지금까지 보험을 못 들었다 하시면은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성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더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이게 오늘 발표가 난 건데요. 예. 지금 제가 몸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피치 못하게 지금 이 유병자 실손보험이나 그 간편건강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그분, 뭐, 장애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도 없고 뭐 당뇨도 없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라면 예. 올 상반기 때는 그 지금은 저희가 알릴 의무사항에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근데 그 항목이 삭제가 됩니다. 아. 그랬을 때 그 장애가 좀 장애 진단을 받으신 거죠. 뭐 1급, 2급, 3급 예. 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참으셨다가 지금 뭐 이 간편건강보험이 좋다고 해서 막 가입을 하실 건 아니시고요. 아, 예. 장애인들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그 조금 참으셨다가 상반기 때 그 삭제가 되면 일반인하고 똑같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시니까 그 조금 참으셨다가 상반기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됐을 때 어떻게 또 변동이 되는지 한번 좀 보시고요. 올해는 좀 보험이 좀 많은 변동성을 좀 보일 것 같아요. 올 초에부터 계속 4월달 그리고 원래는 월 초에는 보험이 바뀐 것만 딱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고 했는데 네. 지금은 중간중간에 월 중간중간에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 계속 바뀌는 보험이 어떤 거가 있는 거를 한번 수시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꼭 건강한 그 아프시다고 해서 이제 나는 보험이 가입이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항상 보험사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요즘은 거의 다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간편 건강보험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드렸는데 그 와중에 궁금증 생기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 오늘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저희 남편이 70세인데요. 올해 70 되셨어요? 예, 예, 예. 예. 근데 제가 그 라이나 생명 암보험을 두 개 들고 뭐 AIG 그 실손보험 같은 걸 하나 들고 또 동양생명 암보험도 하나 들고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다시 갱신형이 돼서 근데 중요한 건 실손보험이 없어서 그 라이나 생명 두 개를 그냥 해약을 해버리고 그래도 동양생명 암보험이 하나 있고 또 끝난 게 하나 있으니까 네. 그냥 그거를 해약을 하고 실손보험을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시청자님, 두 개 보험을 해약하고 실손보험을 들어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신다는 건 지금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러세요? 저희 이성열 전문가를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네, 하실 네. 수 있으니까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라이나의 보험 두 개 있으시고요, 암보험. 예, 예, 예. 이게 10년 갱신이시죠? 10년 갱신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5년이신가요? 예? 5년 갱신짜리세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그 예전 좀 10년 갱신짜리도 가입이 가능하셨는데 5년 갱신으로 하신 부분이 좀 보험료 때문에 그러신 게 있으신가요? 아, 저는 뭐 그냥 라디오 같은 거 보고서 저기 TV 같은 거 보고 그냥 들어서 전화로 가입하신 거죠? 무지해가지고 잘 몰랐죠. 아, 그건 아니시고요. 네. 네. AIG는 이제 손해보험이신데 예, 이것도 어때 예. TV 방송 보시고. 예예 그렇죠. 전부 예, 홈쇼핑 보시고 가입하신 거죠?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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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양도 마찬가지신 것 같고요. 동양도 뭐 어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예예. 예, 예. 근데 그 지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예. 어디 뭐 약을 드시거나 뭐 지병 같은 건 뭐 있으신가요? 아, 고혈압이 있어요. 고혈압 약은 먹고 있습니다. 고혈압 약만 있으시고요. 고혈압 예, 약만 드시고요. 예예예. 예, 예. 뭐 다른 뭐 입원하셨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예예예. 예, 예. 예,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요. 네. 보험은 실손보험 먼저 가입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이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병이 걸리면 진단비로 이제 커버를 하려고 이제 진단비를 많이 가입을 하셨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실손보험이 거의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지금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실손보험을 가입을 해드리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네네. 이제 70세라 그러시게 되면. 네. 이게 이제 그 상해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네네. 이제 보험사마다 이제 그 나이 제한이 좀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질병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이 유병자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다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실손 같은 경우, 만약에 근데 이 라이나를 가입하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나요? 뭐 전부 한 3년 정도예요. 아, 3년 정도요? 예예예. 3년 정도 가입하셨으면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실 것 같아요. 5년 갱신짜리라서 두 개를 갖고 계시지만 뭐 하나에 3만 5천 원씩 예. 나가더라고요. 그 3만 5천 원 걸로 10만 원 나가시는 거죠? 예예. AIG는 얼마 정도 나가십니까? 그것도 3만 얼마 나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3만 얼마 나가시고요. 예. 그다음에 동양생명 6만 얼마 나가고 그러니까 벌써 16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실손 들고 그러긴 너무 복잡해서. 지금 이제 암보험만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AIG는 뭐 암 말고도 뭐 뇌혈관 그런 것도 조금 포함은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동양하고 라이나 같은 경우 뇌졸중 같은 경우는 없는 보험사고요. 예예예. 예, 예. 네, 생명보험사기 때문에. 예예. 예. 이 AIG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 한 500만 원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 예, 예. 예상을 합니다. 예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과연 암 진단금만 많이 가져가야 되는가 가져가야 되느냐.
근데 꼭 집어서 왜 라인화를 해지를 하셔야 되는, 해지를 할까라고 물어보셨나요? 그게, 뭐, 두 개를 제가, 그, 1,000만 원씩, 그 돈이 요즘은 1,000만 원이 작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들었는데. 네네. 그렇게 자꾸, 그, 보험료가 올라가고, 또 뭐, 암보험이 있으니까. 네. 실손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그, 이제 이 암보험, 그, 계약, 암 진단금은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두 개를 이제 나눠서 가입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쵸. 예전에, 얘는 이제 홈쇼핑 상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만 가입을 시킨 드린 다음에 또 전화를 해서 또 1,000만 원 정도 맞습니다. 가입이 가능합니다라고 해갖고 가입을 시키는 게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입을 안 시켜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라이나 같은 경우도 암 진단금을 해약하시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건 저희가 지금 새로이 암을 가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이 90일 안에는 뭐 100%도 안 해드리고 뭐 50%도 안 해드리는 면책기간이 있죠. 그리고 이제 2년 이내에는 50%밖에 안 드리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바로 이걸 해지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라이나 AIG 동양 이 보험을 진단을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이 보험 세 개를 다 유지를 하고 아니면 실손으로 가입을 할지 아니면 이 세 개를 다 해지를 하고 실손을 가입하면서 조금 더 나은 보험을 가입을 할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증권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라이나 AIG 동양을 이 세 가지 보험을 가져가시면서 16만 원 정도 내시게 되면 보험료는 조금 비싸신 거예요. 그래서 이 16만 원 안에 실비보험과 다른 뭐 요즘 좀 나온 뭐 뇌졸중도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뭐 급성신경색 수술비 뭐 일단까지 해서도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경우에는 이제 그 판단을 혼자서 딱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이걸 바로 해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라이나 같은 경우는 7만 원에 암 진단금 2,000만 원 가져가신다는 거 조금 무리세요. 그리고 갱신도 5년 갱신이시기 때문에요. 저는 10년 갱신이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정확하게 나이가 70대신가요? 아, 그러시면 저희가, 한번 증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거를 분석을 해갖고 상담을 해드리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그럼 그건 어떻게 날짜를 잡아야 되나요? 시청자님,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가 있으신데요. 김성중 전문가께도 의견 좀 여쭤볼게요. 말씀 나눠보십시오. 아니, 근데 지금은 그 증권이 없으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증권이 없으시다고요? 콜센터에 전화하시면은 메일이나 팩스로 바로 보내주거든요. 우편이나. 그래서 금방 수령하실 수가 있고요. 실례지만 남편분이 무슨 일 하시나요? 저랑 같이 카페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고 자영업 하시고요. 일단 보면 진단자금 쪽에 많이 취중이 되어 있으신데, 다 보면은 이제 그 텔레마케팅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홈쇼핑이나 그런, 뭐 홈쇼핑이라든가 광고들을 통해서 가입하는 보험들은 사실 한계성이 있어요. 예전에는 특정 상품을 방송에다 내보내고 특정하게 만들었었지만은 지금은 일반 채널이나 그리고 방송 채널이나 똑같은 상품들이 출시하고 있는데 일부 나이대에 특정한 사람들만 모아놔서 그걸 가입을 시키게 하거든요. 그게 나한테 맞든 안 맞든 괜찮아 보이면 그 가입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조건이 더 좋은 조건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을 선택하기 괜찮으면 선택을 그냥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구간에 한정적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일단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확률이잖아요. 보험은 리스크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실손은 그 확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의료보험과 연계돼서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혈압이 있으시면은 물론 혈압이 있으시면 노후 실손도 가능하셨고 뭐 일반 실손들도 나이대에 맞게 가능도 하셨어요. 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일반 실손이 더 좋을지 아니면 간편하게 유병자 실손을 가입하는 게 좋을지는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일반 실손하고 유병자 실손하고 틀린 거는 그 보장 한도는 비슷하지만은 MRI나 도수치료 뭐 체외 충격파라든지 영양제 비급여들은 빠져 있어요.
그 예, 약제비도 예. 빠져 있어요. 우리 혈압 네네. 있으시면 약 다 드시잖아요. 예, 예. 그 약값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예.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금은 초과하지 않게 돼 있고 30%까지는 보장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4월 1일부터 보험이 실손은 단독으로 가입을 하게만 돼 있어요. 아, 예, 예. 예, 뭐 사망이나 이런 연계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유병자 실손이 과거에는 3월 달까지는 그 사망 기본 연계 조건과 할증 조건이 따라다녔는데 지금 네네. 그 상태를 지금 배제해 놓고 유병자 실손만 보험사에서 계속 팔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아까 이성열 전문가님도 말씀드렸지만 예. 증권을 확인해 보고 AIG나 나이나 뭐 요즘 유병자 보험 좋아졌으니까 일부는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마구잡이식으로 가입할 가능성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네. 변경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요? 그거는 어떻게 의논을 해야 되는가요? 선생님, 네. 저희가 다음 분도 상담 대기를 하고 계셔서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연락. 예, 제가 그 지금 준비하고 있을게요. 예, 증권 네. 있으시면 준비를 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이번에 문자 좀 풀어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5710님께서 적으셨는데요. 내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하신 아픈 사람도 가입 가능하다는 그 뇌졸중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이성일 전문가님. 네. 그 오늘 방송에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는 간편관광보험인데 어떻게 아프신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문자가 어떻게 나와서 예. 근데 이제 뭐 보험이 가입이 안 되시는 분이라는 그 전제 조건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이제 3개월 안에 어떤 진단을 안 받으신 것처럼 새로운 진단입니다. 그리고 2년 안에 어떤 입원 수술이 이력이 없으신 거고 5년 안에 암이 걸리신 이러면 없으시게 되면 이 나이대는 40에서 49세까지는 뇌졸중이 2천만 원까지도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거의 요즘 보험사들은 그 지금 말씀드린 2천만 원 되는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는 이제 한 군데 정도밖에 없고요. 거의 모든 보험사들은 1천만 원까지는 충분하게 뇌졸중이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예, 그래도 기존에는 5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네. 진단비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 가능하다.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토크 시간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8934님께서도 문의하셨거든요. 내용부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3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온 그 간편 건강보험에 저도 가입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김성준 전문님. 예, 예. 가능하십니까? 오늘은 전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뇌경색 진단을 받고 뇌병변 진단을 갖고 뇌에 관련 뭐 직접 장애가 있더라도 하더라도 간편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입원 수술도 가능하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뇌경색 뭐 당연히 뇌경색을 받았다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뇌졸중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거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0%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은 뇌경색이 있다고 하면 뇌졸중이 반드시 또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많이 가입하세요. 많이 진단을 많이 가입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입원이나 수술도 가입을 하셔서 가능하시니까 많이 가입하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뇌경색 진단을 받으셔서 뇌졸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이 진단금이나 수술비, 입원비를 준비해 주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문자 하나 볼까요? 끝번호 9188님께서 적으셨거든요. 내용 읽겠습니다. 실손 의료비 가입이 안 되던 사람도 가입이 가능한 실비보험이 나왔다던데요. 66세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십니다. 이거 동그라미죠? 이성일 전문가님. 네. 예. 김성일 전문가. 뭔가 얘기했듯이 예. 오늘은 다 되십니다. 다 되시는데요. 예. 그 이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60세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입원은 5천만 원 한도. 그런데 그 이제 자기 부담금이라 그러죠. 부담금은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200만 원 한도까지만 이제 부담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질병에 보험금이 뭐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30%인 1,500만 원이 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200만 원까지만 부담금을 내고 예. 4,800만 원까지는 충분하게 보장이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그 단점은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제비가 안 되세요. 약제비가 이제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 사람은 되는데 안 되시고 그다음에 도수치료
그 다음에 주사 치료, 그 다음에 또 그 MRI, 그 세 가지는 좀 빠져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리 빠져 있다고 하지만 충분하게 이 실비보험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저는 무조건 가입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유병자 실손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고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제 올해 이번 달 초반에 나와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면 보험사는 실비보험 자체가 그 손해율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통계학이 없어요. 그래서 손해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험사는 분명히 어떠한 또 액션을 취할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입이 된다면 무조건 실비보험, 유병자 실손 실비보험은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질병과 관련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에도 문자 보겠습니다. 끝번호 2915님께서 주신 내용이고요. 이번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36세 아들이 뇌병변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 됐었는데요. 방송에 나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십니다. 김성우 전문가님. 예. 예. 이번에도 예스? 예. 325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예스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우리 실손보험 가입하면 태아 때 15세 만기, 20세 만기, 30세 만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바꿔주신 분들은 거의 다 100세로 바꿔줬었어요. 근데 못 바꾸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하고 비슷한 그런 건데요. 예. 어렸을 때 고혈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뇌병변 장애가 오신 분들, 1급 장애나 또는 2급 장애. 네. 지금까지 실손보험이나 유병자보험 가입하기 좀 힘드셨어요. 또 어리기 때문에 유병자보험 나이 제한이 25세나 40세부터이기 때문에. 예. 근데 실비,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 갱신을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갱신을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유병자 실손, 나이가 어려도 15세, 17세, 18세가 되더라도 충분히 5세 이후니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병변 장애가 있어도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거보다 더 큰 질환이 있더라도, 그거보다 더 큰 장애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누가 봐도 남들과 틀리지 않다고 하면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오늘 많은 문자 받아들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6633님께서 문의를 주셨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35세 아들에게 보험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시켜줘야 좋습니까? 보험료는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일단은 네. 실손 의료비 가입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저희가 만나보고 하게 되면 보험료는 좀 뭐 저렴한 거. 저렴한 거. 근데 이제 보험은 이제 어떠한지 저희가 어떤 물건을 사는 건 아니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험료가 이제 저렴하다고 해서 좋은 보험은 있으면 다 가입을 하겠죠.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보험을 제일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될 게 실손보험이세요. 근데 지금은 실손은 따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35세 정도 되시게 되면 만 원대면 충분하게, 2만 원이 안 넘어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하게 실손보험은 가입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제 상황을 보셔갖고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일당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그 보험은 제일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될 거는 실손보험이십니다. 일단 건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강하지 않고 뭐 유병자가 같으시게 되면은 뭐 만 원, 이만 원에 가입이 안 되시고 한 3만 원 정도 선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자, 보험 플랜 119 오늘도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벌써 마쳐야 될 시간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중에 못다 풀어드린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빠르고 신속한 상담,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